이색 판매점이 이끈 와인 전성시대. 지난해부터 불어온 와인 열풍이 거세다. 와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금거리 소매 채널을 중심으로 이색 판매처도 늘고 있다. 기존 판매망이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 마트, 백화점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주택가 인근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단청가게 등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와인 수입량 폭증. 관세청 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량은 44,570톤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올해도 와인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와인 누적 수입량은 21,72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9% 증가했고, 수입액은 2억 7,53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21.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즈 25 와인 25 플러스. 지즈 25는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인 와인 25 플러스를 운영 중이며 이를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와인 25 플러스를 통한 매출과 주문 건수는 지난 1월 기준 서비스 개시 직후인 지난해 8월 대비 각각 700% 이상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MD 추천 와인.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이 MD 추천 와인을 매달 진행 중이다. 해당 기획전은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춘 와인 담당 MD가 엄선해 추천하는 상품으로 매월 콘셉트에 맞게 그 달에 즐기기 좋은 와인들로 구성됐다. 실제 해당 상품들은 전체 와인 200여 품목 중 당월 판매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반찬가게도. 편의점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반찬가게 매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와인 판매도 늘고 있다. 일부 주류 도매상들이 직접 소매점을 열고 판매에 나선 경우도 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와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와인 전문 소매 매장이나 슈빈숍 형태로 소매 판매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엔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판매량보다 소매점 매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